자, 오늘도 살짝 공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ODL이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열심히 잘 돌고 있죠. 그 전만큼 볼륨이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송금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에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는데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열려있는 송금 로드 보시면은 미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멕시코, 필리핀, 호주 그리고 유럽 쪽에 많지는 않지만은 송금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송금로가 전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가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이런저런 짧은 소식 및 업데이트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악플 중에 하나를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달린 답글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저를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하루빨리 구독을 끊고 영상을 시청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이 성장할수록 고용률은 줄어드는 것처럼 상품을 팔아 회장이 돈을 벌지 상품 구매자가 왜 돈을 벌어? 자, 이 XRP랑 리플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헛소리를 막 던지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부정할 거면은 혼자 존버타지. 왜 초보자들 희망회로 돌리기 하면서 피해자들 양산하면서 광고 구걸하고 수익 내지. 그러다 천벌 받아 이 양반아 알 거다 알 만큼 XRP 쓰레기인 거 알면서 그러네. 자, 일단 딱 보시면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 이해력 같은 부분도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 초보자들 희망회로 돌리기 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산하냐? 자, 제 채널에 초보자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지만은 초보자분들께서는 뭔가 미심쩍다 그런 생각이 조금만 들어도 제 영상은 시청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만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잖아요. 리플사와 XRP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필요하신 분들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어제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플사가 성공을 한다면 그 전제하에 XRP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리플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송금로들이 수십 개 혹은 이제 100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서 XRP가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XRP 역시 이제 개수는 좀 많지만은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리플사가 성공한다라는 전제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가 거기다 덧붙여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헛소리를 하는 분들, 특히 동의하시는 분들 6분이나 계시는데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계속 들어와요. 평소에는 저도 이런 걸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사용해가지고 저도 확실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나 그리고 또한 이 악플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이런 악플이 달리면 그것은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특히 여름철에 내가 맛있게 밥을 먹으려고 차려놨는데 똥파리가 반찬 위에 앉으면은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안 좋죠.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라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에 이런 것들이 않는다라는 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모기가 계속 앵앵거려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발 제 XRP 영상 보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꾸역꾸역 이 똥파리를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해서 기어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당장 구독 해지를 하시고 영상을 시청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잡설이 길어졌는데 바로 소식들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스크로에서 XRP 10억 개가 풀렸죠. 그런데 풀리기 전에 8억 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락업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풀린 양만 보자면 2억 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몇 달간은 1억 개씩만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2억 개, 어디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남겨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리플사의 고객 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제 최근에 350여 개의 고객들을 유치했다라고 말한 리플사,
그 중에 17군데가 지금 현재 리프넷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에 룰루 익스체인지 등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군데가 더 리플넷에 가입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회사의 이름은 바로 커런시 클라우드라는 곳입니다. 커런시 클라우드는 B2B 지불을 지원하는 회사인데요. 영국에 위치를 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넷에 최근에 가입하게 되었고, 리플넷을 통해서 새로운 송금에 대한 메커니즘과 전 세계보다 효과적으로 돈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규제 때문에 제한을 받았었던 곳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그동안에 활동적이 될수 없었던 그런 지역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CEO는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불투명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었던 국제 지불의 투명성과 속도 그리고 가치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인데,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동안 전통적인 은행으로부터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리플사의 솔루션을 통해 전 세계 새로운 지역에 우리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고객들의 지불을 그동안에 방해했었던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내 송금 업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리플넷에 가입하게 되면 그 전에는 확장할 수 없었던 지역까지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파트너십들을 쉽게 유치할 수가 있다. 특히 리플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점에서 이제 리플사가 보고 있는 비전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커런시 클라우드의 홈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영국에 있는 송금 및 지불 회사들이 리플넷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회사들이 나중에 전부 다 ODA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SBI가 이 3천만 달러를 크립토 트레이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인 B2C2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분 투자였었죠.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더큰 소식이었나 봅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 있죠. 금융이라든지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소식 통해서도 이 SBI의 투자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딱 구글에서만 검색을 해보셔도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SBI가 제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은행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투자가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B2C2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 팀을 보게 되면은 이 회사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또 잠깐 알아보게 되면은 그들은 스스로를 암호화폐 시장의 선도적인 마켓 메이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인프라와 암호화폐 시장을 잇는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또한 메이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거래를 중개하며, 오늘날까지 은행, 헤지펀드, 자산관리자, 브로커, 고액 투자사 등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사의 위치는 영국 런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거래를 지원하며 유동성을 제공하는 메인 암호화폐들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XRP,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SBI 및 기타 회장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마켓 메이커의 도움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ODA를 활용할 때 더욱더 적극적이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B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 다방면으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SBI 같은 경우도 리플사에 굉장히 많은 것을 걸었죠. 지금 히타오 회장이 리플사의 보드멤버이기도 한데, 과연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XRP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알게 된 짧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봤을 때 리플사의 사업과 XRP 활용도 언젠가는 결착을 맺게 되지 않을까,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끝장이 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판은 벌어졌고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게 될지 궁금증을 가져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금요일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 주기 부탁을 전해드리고요. 내일과 모레 같은 경우는 자유방송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